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형 컬처 TV인데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이 이제 코리안 컬처 TV라고 해서 해외 문화하고 한국 문화를 이제 비교하는 토크 방식의 이제 채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올 초에 시작했었던 이제 연필 한자루 프로젝트라고 이제 물건을 1년 동안 물물 교환을 통해서 1년 후에 어떤 물건이 로 교환이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채널을 또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평소에 이제 그 외국에서 살 때는 잘 몰랐어요. 외국에서 살땐잘 몰랐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디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엄이 뭐냐면은 그 사전적인 의미로요. 영어에서 둘 이상의 단어들이 연결돼서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본뜻 이외의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어가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예요. 속담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속담은 아닌 거고, 어떤 이제 그 영미 문화 쪽 문화권에서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용어들. 이제 뭐 미국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정치인들이 가끔가다 관용어 EDM 같은 걸쓸 때가 있는데, 제가 참 부러운 건 뭐냐면 그 관용어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해외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SAT 단어다, 뭐 GRE 단어다, 뭐 2만 단어, 3만 단어, 3만 3천, 뭐 2만 2천 뭐 이런 거다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생활 속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쓰진 않잖아요, 거의. 쓰진 않는데 이 이디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쓰면은 굉장히 그 문장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이 이디엄 관련 책을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한참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봐야지 공부해야지 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릴, 그러니까 일석이조로 이 이디엄을 소개해주는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순서니까 A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디엄은 뭘까요? 이거는 브리티시네요. 브리티시는 즉 영국식이라는 얘기인데, The ace is in your hand. If you have the ace in your hand, you have something which you can use to gain an advantage when you need it.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 손 안에 에이스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유리한 고지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You have to convince your opponent that you have the ace in your hand.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에이스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Especially in politics, everyone bluffs in politics. 특히 정치에서는 Everybody bluffs in politics. 모든 사람들이 허세를 부린다, 엄포를 놓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즉 정리를 하자면, The ace in your hand. 상대방이 누구한테 ace in your hand라고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